히어로는 왜 만들어지는가?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? 난 노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해줄 히어로를 만들고 싶었다. 즐겁자고 하는 게임인데 머리 싸맬 필요 없잖아요. 어떤 게임은 만든 사람도 깨기 어렵다던데 저는 누구나 게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탄생한 히어로 팩토리.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할 법한 공장 컨셉에 물건 대신 히어로 군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. 누구에게나 친숙한 소세지 같은 얼굴에 조그만 건방진 눈, 코, 입! 거기에 건방맨부터 사냥퀸, 도끼왕, 폭탄걸까지 개성 만점 히어로들. 각 잡고 플레이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을 무찌르고 알아서 레벨업되고 골치 아픈 스토리 없이 쉽게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세상. 그렇게 히어로는 세상을 만났고 어느덧 전 세계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성장했어요. 세상에 새로운 재미를 선물하자. 그렇게 시작한 이 1cm의 가능성이 전 세계 모두에게 전해질 때까지 히어로 팩토리는 생산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.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. 창의적인 구성원들과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지루함을 덜어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. 창구는 저희와 핏이 맞는 지원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과 일치했어요. 그리고 창구 1기 때 선정되셨던 대표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. 그래서 고민의 여지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2016년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에서도 예상치 못한 수상이어가지고 저희 동료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. 다시는 이때 그 감정을 못 느낄 줄 알았는데 회사 근처 빵집에서 빵을 사다가 결과를 듣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. 맨땅에 헤딩하듯이 지원한 구글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4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번 창구 탑3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조금은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.